할렐루야.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주시옵소서.
찬양도 네, 가사가 많이 바뀌었네요. 페이지도 바뀌고요. 438장 내 영혼이 원통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I'm not afraid.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늘 이 집중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 기도하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승치된 하나님 말씀 부탁해 달라고 목사님께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사회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올해 구원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이 구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예비하시는 그 시간 되도록 오늘 인도하는 미션 교회에서 집중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오늘 성령으로 이전의 역사에 실천하라고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승진이 여기에 승인 성취되어지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을 능력의 장벽에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을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늘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신대를 충만하시고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붙들어주시고 지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24가 되는 축복을 주시도록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찬송 드리고 목사님 모시고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가
올 때마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1강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회복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를 이제 받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박덕재 목사님과 임마누엘 미션교회와 또 저와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이 교회에 지금 두 번째 오는데 그냥 한번 와서 강의하고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과 저와 이 교회와 저희 교회와의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그 계획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뭐 58인데요. 나이 58 돼가지고 제가 골프채를 처음 잡아봤어요. 제가 골프를 하려면은 한 20년 전에, 20년 전부터 내가 골프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 속에 또 제 마음에 지금 내가 뭐 골프 치고 싶다, 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사실 골프 운동을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 3주 전, 한 달 전에 우리 박덕재 목사님하고 주영태 목사님하고 지영석 선교사님하고 처음으로 제가 골프치를 한번 나갔어요. 제가 제 평생에 처음 골프장에 가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골프를 제가 처음 했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부산 지역에 동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알테스신 동문들이 모여서 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저 포럼하고 지역 교회들이 그 지역 살리는 정글 가진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교회를 두고 제가 동문회 회장 때부터 계속 전국과 세계 전도학교를 세워가는 중에 부산에만 안 썼어요. 부산에만 우리 알테스 동문 전도학교가 없어요. 부산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알테스 동문회에서 제게 부산 지역에 동문 전도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그날 원래는 제가 1강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을 좀 모시고 순서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축사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 하라고 물었어요. 장소가 어디고 이랬더니 그 임마누엘 미션교회 박덕재 목사님을 만났는데 박덕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하게 된다면 영광이다 하더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알테스 동문 부산 지역 동문 전도학교를 우리 박덕재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에서 동문 전도학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또 하나의 그냥 목사님으로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라고 두고 이 만남에 절대적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계획이 서로 통하고 어떻게 만나져야 이 만남이 그냥 한번 뭐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목사들끼리 뭐 서로 밥 먹고 뭐 운동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밥 먹고 운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절대적인 계획을 통한 계획을 위한 어떤 그 만남이 되지 않겠냐. 그걸 두고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또 제가 이번에 또 뭐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냥 내가 그 교회 뭐 간증자로 또 뭐 강의를 하러 한번 가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만남과 이렇게 연기시킬 때는 뭔가 하나님 계획을 갖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건데 내가 한번 가서 강의하고 오고 이걸 떠나서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 절대적 이유가 뭘까? 계획이 뭐냐? 이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중에 이번에 이제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를 이번에 했거든요. 우리 RUTC에서 그 우리 다락방 특평에서 한 350명의 사명자들이 모여서 유 목사님 모시고 1박 2일로 훈련을 마치고 지금 제가 오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우리 박덕재 목사님도 박덕재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리고 또 우리 박덕재 목사님도 같이 계셨지만은 그리고 중독이라는 부분에 현장을 두고 계속 실제로 사역하고 그쪽 부분에 마음을 많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부산 지역 집회 때문에 또 제가 오게 된 걸음이기도 하지만은 이번 이 걸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이 교회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계획이 뭘까? 고민한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정말로 박덕재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만남 미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이야기했지만은 모델 정말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 마하타르파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냐. 그 운동이 일어나고 그 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겠냐. 그리고 진짜 이 알테스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도 부산 지역에 인만을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와 개척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까? 진짜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펼쳐보라는 또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만남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제가 기도를 좀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서로 마음과 어떤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뭐 사실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운동 같이 하는 거 그거 뭐 거의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뭐 밥 먹는 거 그거 뭐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밥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통한다. 그 안에서 진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같이 운동한다. 저는 그 모든 부분이 이유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 지엄수 선교사님을 제가 한 20년 전부터 알았잖아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저 친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다. 뭐 듣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18년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알류 강의를 제가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됐거든요. 미국을 3주간 제가 사역을 하고 바로 제가 아프리카로 날아갔는데 가면서 마음이 그렇게 안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만나봤지 대화도 안 해봤지. 그러니까 뭐 가면서도 공항에 내렸는데도 표정 보니까 별로 그렇게 반기는 것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호텔까지 가는데도 뭐 차 안에서도 별로 뭐 대화도 없었어요. 안 친하니까 서로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하루 시간이 남아서 킬리만자로 산 운동하러 갔다가 그 지영수 선교사가 저한테 그 가이드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지영수 선교사가 저에게 그 부탁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몇 년 전에 본인이 유목사님께 뭐 보고할 일이 있어 갔다가 유목사님께 좀 이렇게 혼이 났대요. 뭐 이제 본부 차원의 뭔가 후원을 지원을 좀 부탁하러 갔는데 유 목사님이 막 야단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제 예를 들었답니다. 존스 목사가 바닥에서 중독자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뮤지컬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오지 않았냐.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본인은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런데 제가 마침 강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부분에 한번 보자, 한번 배우자 하는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좀 보자 하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아니 이 친구가 지가 복음 전하면 되지 왜 내 보고 복음 전해달라냐. 그 뭐 강사 테스트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사실만 그냥 복음 전하라니까 복음 전했어요. 진짜 한 영혼에 대한 아프리카에 대한 거기 어떤 뭐 마음도 없이 그냥 사실 뭐 복음 전했다 시차도 하지 않겠고 이래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가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조금 이제 담기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러고 이제 영접 메시지까지 했는데 이 친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 영접 받겠지 하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다. 이렇게 세워서 영접 기도를 했죠.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냥 영접한 그 친구를 내가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겠어요. 자네가 들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래 물었더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네가 그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네가 모을 수 있냐 하니까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소 있냐 하니까 장소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그 주간에 갔더니요, 그 동네 주민들을요, 한 25명을 다 모아놓은 거죠. 이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지역에 지금 전문교회도 생기고 지역에서 진짜 뭐냐,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최용석 선교사가 보면서 본인도 충격받았고요. 그 RU에 참석했던 현지인 목회자 30여 명이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도 와서 도와달라 이러더라. 이래가 제가 그때가 6월달이었는데 10월달에 또 팀을 데리고 들어가지고 최용석 선교사 순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보였어요. 절대 계획. 아프리카 57개국을 향한 이 알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제게 딱 보였어요. 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요, 제가 메시지를 제가 재영석 선교사한테 팀 사역을 했는데 순회를 하면서 같이 메시지를 나누는데 재영석 선교사에게도 하나님이 저에 대한 어떤 부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인 거예요. 잡은 거예요. 이게 통해버리니까요, 둘이가 뭐 언제 그렇게 뭐 친했니 안 친했니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가족보다도 더 친해지고 거죠. 가족보다도. 지금 벌써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지고 거의 한 20일 이상을 지금 저하고 계속 같이 있거든요. 안 친한 사람하고 20일 있다 생각해보세요. 귀찮아요. 근데 20일 가량을 지금 계속 같이 있는데 20일 아니라 앞으로 한 9월달까지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손님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가족 같고요. 너무너무 친해요. 대화가 통하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포럼이 통하고요. 그런 부분 속에 하나님이 또 보니까 박덕재 목사하고 또 우리 주영태 목사하고 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 만남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내 머리 골프 치는데 처음 나가는 거 보면 머리 올린다 하더라고요. 내 골프 머리 올리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올린 거는 골프 같이 치고 내가 골프 처음 치는데 같이 간 팀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냐. 뭐 골프 같이 치고 같이 밥 먹고 잘 놀아라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사실적 응답과 증거를 가진 팀으로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제 마음에 많이 담겼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이는 제가 박덕재 목사보다 한 살 어려요. 근데 나이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말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함께 가도록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씩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저녁에 제가 강의 마치고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좀 포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제 진짜 제 생각에
박덕재 목사님을 두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주신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포럼을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현장을 떠 보면 제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 조인유 장로님 예손 내일 그 가게에서 내가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당 이제 성전 본당 건축 설계 계약을 했어요. 뭐 임마누엘 교회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교회 시간표와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설계비만 3억이에요. 설계비만 3억. 그 계약금을 1억을 줬어요. 서로 도장 찍고. 그리고 이제 본당 건축을 600평 하는데 공사비가 한 50억. 이제 공사를 이제 설계 나오는 데만 한 5, 6개월 걸린대요. 설계사가 좀 바쁘기도 하고 부산 사람인데 좀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일반 교회당 건축이 아니고 불신자가 봐도 이 건물 참 멋있다 이쁘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동네에 관광 온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설계를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당 건축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왜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조인주 성도 그 예손 내일 가게에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다가 지금 그래도 뭐 50억 정도 성전 건축 공사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성도들이 저와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 드는 성도들이 저와 만남을 통한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원내서가 된 겁니다. 50억 건물을 짓는다. 뭐 지금까지도 수십억에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미신홈도 짓고 합숙동도 짓고 지금만 해도 뭐 수십억의 공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이 뭘 말하고 있냐니까 목사와 성도의 만남에 뭐냐, 미션을 잡은 겁니다. 미션. 그 미션이 있었고 미션을 잡았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조인주 성도 가게에서 하던 그 예배 장소가 지금 이런 장소까지 온 거는 장수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미신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실제로 뭐냐, 물질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까지 이 시간표까지 온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박덕재 목사님과 함께 같이 지금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과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한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 이름만 미션이 아니고 진짜 미션이 있다면은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그 미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뭐냐 마음 생각 중심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뭐냐, 제 개인과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 역사에 오셨어요. 지금도 오는데 지금 뭐 본당만 남았지 저희 교회 지금 필요한 시설을 다 주셨거든요. 미션홈에 또 렘넌트들 키우는 렘넌트 숙소분 벌써 모지래요. 사람이 올 사람이 많은데 장소가 벌써 포화 상태라니까요. 또 새로 또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제 개인이 개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덕재 목사님보다 선배 아닙니까? 나이나 뭐 연륜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개척은 제가 먼저 했잖아요. 개척에서 제가 먼저 어떻게 보면 지금 인도받아 왔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여러분 교회를 탁 쳐다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어떤 시간표가 좀 보이는 거죠. 시간표가.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여러분들 간에 진짜 개척을 하고 박덕재 목사님과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시작에 대한 뭔가에 불면 이민계약, 다른 말로 미션이 있냐 없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행사를 바꾸든지 교회 이름만 미션교회 할 게 아니고요. 미션도 없고 미션도 못 잡은 게 뭐 교회 미션교회입니까? 미션교회라고 할 때는 분명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션.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지금 시간표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조그만 예측이고요. 제 어떻게 보면 믿음인데요. 복음 없는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다 무너질 겁니다. 정말 복음 없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미션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앞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교회당 팔리고 문 닫는 교회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가졌고요. 또 다락방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한 30년 바르게 시간표 따라 인도받은 교회는 앞으로 진짜 다락방 될 겁니다. 근데 다락방 안에 들어왔고 다락방에는 흐름 속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교회는 다락방 안에 있고 다락방 단체 속에 있는데 안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겁니다. 제대로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시간표 따라 말씀 따라 제대로 인도받은 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성경적 전도운동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 안 된 교회는 앞으로 시대가요 진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진짜 뭐냐 복음 받을 사람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역사시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어디 있을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느 흐름이 있을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앞으로 여목사님 메시지 계속 하셨잖아요. 교회당 팔리는 시대. 그리고 당연히 뭐냐 교인 감소하는 시대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한 천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일 때 천 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였는데 120명 모였답니다. 120명. 그 말은 앞으로 뭐 차별금지법 또 이런 시대적 위기가 오면은 굳이 교회당 안 옵니다. 안 올 겁니다. 굳이 거기 모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또 실제로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안 벗어나면은요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 그러면은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현장에. 현장에는 복음 받을 대상자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거든요. 성도들이 현장이 선교지인데 이 현장에 말씀 성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자, 이런 상태에서 사실 매주 교회를 간다. 뭐 종교 생활로, 종교 때문에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내 힘들어지고 내 경제 어렵고 내 가정 문제 계속 오면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여러분 성도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왜 성도들이 실제로 뭐냐? 기도응답을 못 받을까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왜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실제로 뭐냐? 기도의 제목과 기도응답과 전도운동,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왜 안 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거기다 쉽게 말하면은 답을 줄 거 아닙니까? 그 한 개인에게 왜 지금 안 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봐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못 보면은 우리는 못 도와주는 거죠. 못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하고 저희 교회 시간표는 지금 좀 다릅니다. 저는 이미 개척한 지 지금 20년째고요. 이제 목사님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윤 목사님 교회 부교역자로 쭉 교회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거제에서 성전도 사고 교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본인이 이제 실제로 개척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근데 불명한 것은 부교역자와 담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어마어마한 선배예요. 개척으로 내가 선배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개척해 보니까요, 한 명의 성도가 제한테는요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한 명의 성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명 사람은 다 살아요. 한 명을 제대로 보면은 전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을 제대로 못 보면 전체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안 되는 이유와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걸 봐버리면은 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요, 왜 안 되는가를 봤어요. 왜 안 되는가. 지금도 저는 저에게 성도 가운데 시간표 따라 성도들을 제가 있는 미션홈으로 부릅니다. 너 이번에 한 달간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대부분 오케이 하고 옵니다. 그러면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하고 바로 출근합니다. 6시, 5시에 퇴근하고는 바로 또 제 있는 데까지 한 시간 운전하고 옵니다. 이래가 지금 한 달 이상 노는 친구냐? 아니요. 메리츠 화재 보험회사 본부장입니다. 이런 친구가 퇴근하자마자 저희 미션홈으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출근, 이걸 지금 40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명, 유한양행. 유한양행 직원입니다. 이번 달에는 네가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쟤하고 지금 함께 삽니다. 출퇴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뭐냐. 이 한 친구에게 뭔가 되어지도록 도와주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한 명이 살고 여러분 한 명이 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뭐 현장에서요. 성도들이 현장에서 뭐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실제로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가 아는데 안 보여요. 뒤집어 말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가 라는 부분에 대한 복음이 메시지가 아직까지 자기에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실제 성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버리면은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이게 지금요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얘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럼 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까지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뭐지요? 신분과 권세.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행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격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가 내게 왔는데 사실 여러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그리스도를 바라가는 일꾼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제가요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믿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예전에 종교생활 할 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뭔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달라져야 되지 않냐? 종교. 종교생활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부분적인 게 있잖아요. 뭐 방언이다. 그 다음에 뭔가 내 자신이 뭔가 뭐 행실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구제, 봉사. 능력 체험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왕 같은 선지 중 하나 같은 실제로 예수를 그렇게 아니까 계속적으로 뭐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 허감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 내 가정의 허감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가 내 안 온 순간에 내가 이미 다 얻었고 모든 것 다 가졌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순간부터요 제게 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래돼요. 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뭔가 하나님 지금까지요 성경에 나타났던 성경적 전도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로마까지 내 있는 현장에서부터 뭐냐 로마까지 시간표 따라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성경적 전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뭐냐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제가요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가 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현장에서 성도들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뭐 부인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거나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 교회를 오는 성도도 있잖아요.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렇게라도 교회를 오기도 하고 복음을 듣기도 했지만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본인에 대한 실질 정체성을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까? 답을 줘야 될 겁니까? 인생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우리 여기 지금 이 현장처럼 한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 제가 다락방을 했어요. 학원에서. 학원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기존 신자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본인이 조금 어려움이 오고 위기 속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듣고 싶다. 이래가 제가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만난 사람마다 복음이 전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 집사님은 너무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서 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막 쉽게 말하니까 대박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막 가게가 막 한 대구 시내 막 몇 개나 오고 이러다가 막 그때 당시에 막 하루에 천만 원씩 백화점 가가 막 구두 사고 막 옷 사고 신발 사고 막 뭐 그래도 될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 되니까 다락방을 못 해요. 다락방의 메시지를 자꾸 못 들어요. 처음에는 뭐 어려움 때문에 말씀 듣기 시작했는데 뭔가 자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어떤 복음 운동이고 전도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뭐 본인 없고 힘들다 보니까 말씀도 은혜받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뭐 아, 현장에서 말씀 운동 예배드리는 거 없다 이 차원이지 진짜 이 현장의 말씀 운동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 운동이 어떤 전도 운동이고 어떤 흐름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나 뭐 다락방이나 뭐 다락방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뭐 다르다 꼭 이것만이 오직이라는 이것도 별로 마음에 확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 바빠지고 자기 그게 되다 보니까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저는 그 현장에서 복음 받은 새 신자 한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20년 지났어요. 20년. 그 20년 만에 나이가 그렇게 벌써 그때 당시에 뭐 30대였는데 지금 벌써 50대였는데 돈은 돈대로 뭐 가정은 가정대로 더 힘들어져 가지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술 한번 먹어버리면 막 며칠씩 계속 먹고 막 사람 계속 괴롭히지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다시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가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1월달인가 작년 12월달인가 1월달인가 미국 제가 집중훈련을 가는데 데리고 미국을 한 열흘간 가가지고 그때 본인은 기존 신자였고 그때 거기서 복음받은 새 신자였 지금 우리의 장로가 되어있고 그분이 이제 조인주 장로거든요. 자기가 20년간 다 자기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헤매다가 또 왔는데 보니 그때 복음받은 새 신자는 장로만 됐을 뿐만 아니고 개인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쫙 갈리죠. 이래가지고 자기는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번에 미국 가는데 집중훈련 가는데 한번 같이 가려니까 이래가 지 뭐 당장 뭐 상황 힘들지 어렵지 이러니까 은혜는 한번 받아볼까 하고 이제 따라온 겁니다. 따라왔는데 이미 훈련받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알잖아요. 방에 딱 여놓고는 몇 명이 팀이 딱 돼가 그 팀 딱 돼 있는 방에 딱 조를 짜가지고 집어 여놓고는 일주일간 삶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데요 자존심 계속 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질렀뿐냐 그 새 신자가 장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신자로 다락방을 만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중직자 된 이런 분들이 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랬으니까
말은 못하고 막 얼굴 색깔이 막 얼굴락 불그락 막. 복음이 뭐냐고? 내한테 지금 복음이 뭐냐고 묻냐? 그 복음이 뭐냐고 한번 설명을 해보라. 뭐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찔러버렸죠. 이러니까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있는 동안에 막 열받아가지고 은도 못 받아.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비행기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버렸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믿고 교회 다니고 한다고 했지만은 진짜 복음 몰랐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 영적 상태가 변화왔는데 그때부터 본인이 바뀌었는데요. 주변에 막 감기된 사람 현장으로 막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집사로 통해서 저희를 만나 복음 드는 새신자 다락방을 제가 지금 8주째 했다니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 직접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영접된 자 모아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그 다락방 참여한 자들이 또 새신자 들고 오고 또 막 기존 신자 가운데 복음 모르는 사람 들고 오고 이래가 내가 지금 8주째 계속 영접 그 다음에 계속 새신자 오고 그러면서 20년 만에 본인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시간표 속에 방황을 하다 온 거죠. 와가 보니까 바르게 복음이 부딪히고 바르게 복음 속에 인도 받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겁니다. 현장이 자기가 엔딜에 빠졌을 때 그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다락방 교회, 다락방 교회와 기존 교회 이 차이, 다락방 단체, 다락방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과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다르다는 거. 본인이 바뀌어버리니까 현장이 뒤집어버려.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현장 변화돼요. 진짜. 그러면 좀 솔직한 말로요. 얘기 복잡해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되세요. 당연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박덕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분명해지니까 진짜 그 때문에도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게 되고 그런 헌금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 예배당도 짓게 되고 건물도 얻게 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는 거죠. 솔직한 말로 그 못한다 안 한다는 말은 그 응답과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 이유를 모르는 거죠. 솔직한 말로. 그 집사가요, 20년간 방황하면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왔다가 가고 이랬거든요. 또 왔다가 막 가고 막. 근데 지금은 교회 재정보는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건축헌금 1,000만 원을 돈 없거든, 지금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작정했다면서. 그 불신자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 작정 이런 거.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는데. 교회 물을 모아가지고, 그 작정 헌금하고 이런 건 알아가지고, 1,000만 원 작정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내 속으로, 빚을 내가 또 먼저 해버리지, 뭐 작정은 또 작정이냐, 이랬대. 막 그것만 해도 막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이번에 막 세 가족, 그 다음에 막 중독 사명자들에 막 지금 막 말씀 흐름을 지금 막 본격적으로 타고 있다. 그 본인이 영지 상태가 뒤바뀌어버리니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기 지난날 주변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종교를 하면서 막.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요. 세상 사회 활동을 오래 해놨으니까 주변에 막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막. 전부 다 뭐냐. 기존 교인들이에요. 막. 근데 본인이 그전에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눈이 열리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오지게 아니다 하면서 뭐 2% 모질한다 계속고요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 그리스도가 이제 본인에게 답이 되고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현장이 보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본인이 직접 이제 전도하기 시작. 그러니까 본인이 영접시키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만 만나면 이제 복음 듣도록 데리고 오고요 막.
나는 그거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그래 안 되고 있다니까. 왜 안 됩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알지요? 아는 거하고 실제 여러분이 가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득재 목사님하고 우리 미션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요 미션을요 주세요. 여기 보니까 뭐 사업체고 사업장이니까 그렇겠지만요 뭐 매출을 5천만원 뭐 출근사원 50명 달성했다 뭐 박순애 매달 뭐 1,000만 원 판매했다 뭐 내가 와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보면서 제 눈에요 이랬다 보였어요. 박덕진 목사님 미션교회 성도들에게 미션 주라니까요. 그리고 뭐냐 지금부터 훈련시키세요. 무슨 훈련이냐. 자, 예를 들면, 이 남양 알로에지요. 자기가 그걸 사용해보면, 먹어보면은, 변화가 오는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건강에 변화가 오는 사람은, 먹어보고, 실제로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변화가 온 사람은 말하지 말아도 하겠죠. 근데, 좋다 카더라. 가가지고, 우리 지점장이, 이거 먹으면은 변비 없어져 버리고 똥 잘 나오고 소화 잘 되고 그 카드라 니 한번 볼래? 그러면은요 안 삽니다. 근데 내가 이 변비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노상 설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이걸 만나가 이거 먹고 난 뒤부터 내가 막 장이 너무나 튼튼해지고 막 화장실 가면은 막 황금 변을 보는데 막 시원해 보고 막 변비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주위에 알던 사람은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은요, 나도 안 먹어보고 이랍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집사 하나가요, 애 몇 명 놓고 난데 몸이 부러가지고요,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몸매가 완전 막 진짜 막 이상해 바뀌었어요. 그러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요, 네트워크 사업을 만났어요. 허벌라이프라고. 허벌라이프 만나가지고 영업을 하는데요. 허벌라이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얼굴 찍어놓고 사진. 허벌라이프 만나가 변화되진 자기 모습 사진 딱 찍어가지고 수첩에 꼽아가지고 팜플렛을 딱 만들어 두고 다니면서 영업을 막 뛰는데요. 이야 참 그래 허벌라이프만 만나도 저래 되는데. 이래가 허벌라이프 모임 하잖아요. 가가지고 허벌라이프를 만나가 내 인생 이래 바뀌었습니다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하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뭐 앞으로 돈 얼마 벌 겁니다 하고 이렇게 박수 막 치고요. 막. 세상은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80%는 교인입니다. 그게 80%가 교인이라니까요. 그게 가보면은. 오늘 박덕진 목사님과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정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시간이 된다. 한 이 사람과 만나졌는데 1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요, 복음 제시해야 돼요. 복음 제시.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못하면서 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나는 막 지금 막 보험하는데 막 그 하나님 내가 이 보험 이거 잘 되면 교회 헌금도 할 거고 그 사람 평생 못합니다. 되기 전에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럼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옛날에 내 친구 한 놈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막. 홍콩에서 배만 들어봐라. 홍콩에서 배만 들어봐라. 끝난다. 그 배가 지금도 안 들어왔어요. 50년 지났는데. 뭐, 하여튼, 뭐, 이거는 일본인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요, 10분 정도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흥필이 되면은 복음 제시해가지고 복음을 이 사람이 다 못 듣게 되면은 줄 수 있는 자료. 이 미션을 주라니까요. 그리고 해보라 했어요. 왜 안 되고 못 하는가를요,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계시지만은 솔직한 말로 뭐냐, 저희 교회 성도들을 개척해가지고 제가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하고 밥을 먹잖아요. 뭐 성도들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가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내하고 택시 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보험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새신자 옆에 타고 같이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아니 목사님 택시 타고 한 10분밖에 안 갈 건데 이 사람이 듣겠나?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운전해가 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아가시고 예수 영접하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는데 아줌마가 와가지고 서빙을 해주잖아요. 내가 그때 고기 굽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깃집에 가면 아줌마가 고기를 굽어주잖아, 와가. 그 고기 굽는 동안 내가 설명했어요, 복음을. 이 아줌마가 고기 굽다가 꼽히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다. 왜? 주인 아줌마 막 째려보는데도. 근데 이 아줌마 그 눈길을 보고도 자기가 예수 영접했다니까. 자기 현장에 나 차 마시러 갔다가 와 있는 손님한테 복음 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문이 불일견이라. 들으면서 뭐냐, 보면서 메시지가 자기에게 각인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초창기 때 저와 함께 있었던 분은 제 현장에서 복음 전한 거 똑같이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이미 임마누엘교회 북교회나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새신자는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 제 눈에. 3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진짜 뭐냐, 하나님 앞서요,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만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부터 뭐냐, 생명운동 시작하십니다. 현장에서 진짜 뭐냐,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 한 명이 자기 하는 업에서 손님이 일을 해주고 이분이 이제 계산하잖아, 카운터에서. 그럼 계산하면서 항상 뭐냐, 카드를 주면서 조그만한 중직자 편지 예쁘게 포장 딱 해가지고 오는 손님마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너희들 이런 거 자꾸 주면 손님들 안 좋아한대. 그렇게도 계속 줬어요. 이분이 바다가 가가지고 집에 택배 던져 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싫어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자기는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막 지금 막 불평이고 막 인간 취급 안 하는 남편에게서 자기 남편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여자한테 꼽힌 거예요. 그 안 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여자는 평상시에 명상하면서 호흡이라는 걸로 명상하면서 뭐냐, 자기를 다스리던 여자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전화 왔어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라 하는 거 그거 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애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영접하는 순간 자기 속에 있던 귀신 같은 게 떠나가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미용실 원장인데 거기에 지금 뭐냐, 다락방 열리고 거기에 지금 직위 열리고 그 지역을 두고 전도운동해요. 본인이 전도지 받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 미용실 샵에도 오는 고객마다 전도지 주고 그 미용실 안에다가 네일샵, 샵인샵으로 네일아트 하는 우리 기능 가진 전도자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일아트와 미용이 같이 한 업에서 한 기능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미션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부터 하셔야 돼요. 목사님부터. 그래서 매주 아니면은 시간 날 때마다 제자들, 중직자들 모아가지고 이거 포럼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개척해가지고, 솔직한 말로, 저희 교회 지금 중직자, 제자들은 전부 다 제가 복음 지내서 구원받은 중직자들입니다. 불신자였다가 복음받고 지금 이게 중직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자기가 관계된 사람 들고 와가지고, 제가 복음 전해가지고 다락방 문 여는 거, 제가 가서 직접 다락방 하는 거, 우리 교회 중직자 다 봤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오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그걸 못 봤잖아요. 또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제자도 있지만은, 새로운 남자들이나 이런 성도들이 못 봤단 말이에요. 내 캐치 초창기 때를. 근데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까 그 집사님, 그 집사님 한 명을 통해서 내가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아, 지금 이 초창기 때 내가 그때 전도도 못 볼 성도가 많다. 이걸 내가 다시 보인다. 그 코로나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해외 나갈 시간 다 없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직접 다락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8주를 연속했다니까요. 8주 연속하는데 계속 그 현장에서 영접분도 계속 나네요. 그런 동안에 그 집사님은 완전 영혼으로 뒤바뀌고요. 그 이런 거를 박덕재 목사님은 다 봤어요. 그런 교회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캐치해가 직접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골프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목사님들을 보면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골프 하라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운동 좀 하라고. 목사님 이제 나이에 축구 같은 거 그만하고, 목사님 이제 골프 하라고. 저 지금도 축구하거든요. 얘들하고 같이 뛴다니까, 20대 애들하고요. 7월 16일 날, 목요일 날 또 울산 임마누엘교회하고 또 시합합니다. 2주 전에도 울산 임마누엘교회 해가지고 또 박살 냈어요. 우리 다락방 교단 안에 울산 임마누엘교회가 축구 거의 강국이거든요. 거의 뭐 쟁 잘 차요. 그 교회를 지금요, 세 번 연속 다 깨웠다. 그만큼 어느 교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가 베스트 멤버로 뛴다니까요. 아직까지. 물론 주로 골대 앞에서만 뜁니다만은. 내 위치가 그래요, 센터포드. 골 넣는 감각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쟁 좋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좀 골프 좀 하시라고. 이래가지고요, 골프 운동하라고 옷도 사주고요. 골프 채도 선물 받고요. 그러는데도 제가 2년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시간표에, 이번에 내가, 아, 이따 만나자고 내가 골프장을 나갔다니까, 처음으로. 내 생애 처음 골프장을 가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갔다니까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재밌게 골프 배워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요래 되면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분간 이야기할 기회가 나오면 복음만 말해봐라. 그러면서 뭐냐, 내가 한 주에 한 명, 영접시킨다. 내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들을 한 사람, 한 주에 한 명, 하나님이 내게 붙이는 영혼. 내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영접시킨다. 이건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미션. 개척교회 때부터 했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지금도 저희 교회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마가 다락방 회복은요,
다락방 운동이 교회에서 이거 이렇자 3천 되자. 그리고요, 내가 한 달에 한 군데는 다락방, 말씀 운동, 베드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비정상이잖아요.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하면은 임신하는 건 정상 아닙니까? 그 10개월 되면은 뭐, 임신되고 나는데 10개월 되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석 달, 3개월마다, 3개월에 한 명씩은 내가 함께 이 복음 듣고 예수 인격 교판 사고 말씀 묻는 같이 하는 분을 교회화 시킨다. 교회당에. 예배 드릴 때 나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인도받아 버려야 돼. 이러면은요, 왜 내가 안 될까? 현장에 복음 들 사람 꽉 찾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와 시달릴 사람 꽉 찾고 인생 다보스 방향성 꽉 찼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엘리트요, 똑똑한 사람인데, 실제로 뭐냐, 저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런 사람 꽉 찼는데, 인생에 답 없는 사람 꽉 찼는데, 답 없이 뭔가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 꽉 찼는데, 결국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속에 저런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꽉 찼는데, 그리스도 모르면은 영적 문제 있고, 영적 문제로 말면 와질 결과를 뻔히 알잖아요. 그런 불신 현장에 보험받아서 꽉 찼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그 고민해 봤습니까? 그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라니까요.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솔직한 말로 요 미션을 붙들고 여러분 당연히 뭐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 하여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 계획신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 불명이 뭐냐, 이 미션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이 미션을 두고 여러분 진짜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리고 당연히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집중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뭔 집중이냐? 여러분의 각인을 뒤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진 이거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인되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이미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원죄, 그게 가문을 타고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성공이에요. 이걸로 각인 딱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지요. 우상이지요. 실제로 뭐냐, 사단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인간을 빠뜨리잖아요. 여기요, 각인 딱 됐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각인 시켜버렸어요. 누가? 사단이. 각인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뿔이 내려져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가정이고, 이게 뭡니까? 국가, 사회입니다. 딱 뿌리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기에 자서 뿌리 내립니다. 체질이 뭡니까?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근본 12가지 문제를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 전에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것만큼 세상이 보여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베드로와 올 요한입니다. 각인이 뒤바뀔 뿐입니다. 각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 각인이 바뀐 걸로 뿌리들이고 체질된 겁니다. 뭘 봤습니까? 현장이 제대로 보인 거예요. 남에서 안전병이. 그런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을요, 전혀 답을 못 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누구도 못 보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현장이에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 답을 줘버린 거예요. 미션교회가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미션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로 영적 문제, 종교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적 문제로 와 있는 지역과 사람에게 답 줘버리면 역사를 나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든데 밖에 나가면 꽉 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집사님 하나가 하나님 시간표 20년 만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종교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이제 집중수로 돌아오는데요. 자기 가장 친한 절친들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완전 부신자, 한 명은 기존교인,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학교 선생이에요. 음악 선생. 아들도 음악 선생이에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이 친구는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교회를 안 갔어요. 어느 정도냐? 절에 가서 찬불과 20년 지혜했어요. 주변은 전부 다 기독신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복음에 부딪혀가지고 조가 돼가지고 말씀들을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배까지. 복음 듣고 2주 만인가 교회 온다. 지금 이 양산에도요, 여러분 꽉 찼습니다. 답 없는 기존 신자. 좀 죄송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흐름, 다락방 전도운동소에까지 와가지고도 이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 이 만남을 향한 내게 어떤 미션이 뭔지 모르는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아버리면 주변 살린다니까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막 교회 오고 싶을 정도로요. 임마누엘 부산교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 없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보고요. 아, 나 너 교회 가고 싶다. 이럴 정도로. 네 보니까 진짜 막 불멸 확신 갖고 미션 갖고 막 응답받는 거 보고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물며 현장은 어떻겠어요? 그 저희 교회 제자, 제가 부교육자, 내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부교육자, 지금 목사 돼가지고 수도권에서 개척했는데요. 개척 3년 만에 한 7, 80명 됐다. 그것도 완전 부신자. 완전 부신자 가운데 새신자.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뭡니까? 기존 교인에서 또 다락방에서 막, 다락방으로 막, 이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나 2주 전에 그 교회 가가지고 주일 1부, 2부 하고 왔잖아요. 3부까지. 개척한 지 3년 만에 집에서 모여가 예배드리다가 지금요, 홀 하나 얻었는데, 성도들 본인들이 은혜 받고 힘 얻어가 막 건물 얻어가지고, 얻은 지 1년 만에 지금 또 복잡해가지고 지금 또 성전 건축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덕재 목사님은 다락방에서만 벌써 그것도 임마누엘교회 원조 유 목사님 밑에서만 벌써 몇십 년 훈련 받았죠. 또 지교에 중년 지교에 성계 받지요. 그런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개척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션. 목사님 개인에게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에 대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이 지역을 향한 시대에 대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집중은 뭡니까? 이걸 뒤바꾸는 거라니까. 뭐로 바꿉니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각인을 뒤바꾸는 키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각인 바뀌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경험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쉽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쉽게 말하면은 직분, 그 직분 안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부활.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활해야 돼요. 왜 십자가 지셔야 되죠? 왜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3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미션홈에서 도와주던 애 하나가 있었어요. 나이 20살 된 애가. 얘가 13살 때 칼을 가지고 친구 목을 찔렀어요. 조합식 하루 앞두고. 이래가 이 친구가 당연히 뭐냐 사건이 되고 문제되죠. 근데 이 엄마가 서울대 수석 졸업입니다.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가문은 엘리트 가문이에요. 근데 이 애가 학교 다닐 때 문제 하나 틀리고 오면은 옷을 바닥에 빗기가지고 아파트 동네를 돌렸어요. 그리고 락스 물을 막 먹이고 이랬다네. 그러니까 얘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요. 그러다가 쌓이고 있다가 졸업식 바로 전날 칼로 친구 목을 찔렀다니까요. 이게 사건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보자. 엄마도 막 그 칼로 찌르고 이러가 막 소년으로 정신병으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한 2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다 또 튀었어요. 똑바로 안 도와주니 많이 엄마가 하여튼 좀 별나요. 그래 또 갔어. 갔다가 이번에 또 왔어. 근데 또 받아줬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는 20살이 되고 왔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청소년이었는데 이제는 성인이죠. 20살.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지보다 나이 많은 친구를 이 친구가 팔로 쳤어요. 치려고 친 게 아니고 몸싸움 하다가 이제. 그 이 나이가 많은 애가 강한테 이렇게 한 대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하면서 발로 한번 찼대요. 그 발로 한번 차이고 뭔 소리를 한번 했겠죠. 여기 꼽히가지고 항상 죽인다. 죽이고 싶다. 막 죽고 싶다. 막 죽이고 싶다. 계속 그러다가 또 말로 조금 먼 소리를 들었는가 봐요. 이래가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짐 사들고 나가서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엄마하고 같이 가방에다가 칼을 넣어가지고 특수장갑 끼고 칼자로 잡았을 때 칼이 안 빠지도록 장갑 끼고 칼 들고 예배실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조폭들이 많아요. 칼 들고 돌아오는 걸 제압해가지고 칼을 빼려니까 칼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장갑을 끼고 오시니까. 칼을 그 자리에 뿌락뿌다. 뿌락을 이제 데리고 나가고 저는 이제 메시지 하고 일부 메시지 마치고 나가니까 그 놈하고 엄마가 막 제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우리 아들에게 함부로 말한 인간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막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누구냐? 이래 물었더니 누구라 그래요. 근데 데리고 오라 했어. 우리 성도들이 마당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진짜 참, 불쌍해요. 그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하면 오더라고요. 그 칼 들고 설친 놈, 엄마, 보는 앞에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을 사대기를 그냥 막 세대, 인정 사정 없이 그냥 막 사대기를 내 세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칼 들고 죽이다 왔더니 그 엄마가 쓰러져 버렸어요. 충격받아. 그리고 엄마가 내 붙들고, 목사님 참으시라고. 그 내가 소리 질렀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본 앞에서 내가 딱이 세대 싸대기 때리고 무릎 꿇어. 자, 죄송하다고 이야기해. 그럼 이 친구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일어나 가. 끝났지. 너가 원하고 요구하는 건 내가 다 해줬어. 그러고 우리 교회 청년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네, 내 마음 알지?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때리실 때 그 목사님이 마음 느껴졌대요. 전혀 목사님에게 제가 딱이 맞은 것에 대해서 상처 없습니다. 그 나는 네가 일로 통해서 네게 복음이 각인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한다. 끝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씹바가 못 박아 죽이면서 다 끝내버린다. 끝났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을 때 구름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그 청년을 사대기를 때릴 때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때렸겠어요? 모든 문제를 그냥 끝내버린 거, 조용하게.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내 미래를 두고 키우고 있는 렘넌트 후대 우리 교회 청년을 내가 그냥 사대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으로 할 말 없도록. 그 사람을 때리는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맞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플란가 몰라. 나는 진짜 울면서 때렸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게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여러분을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여러분의 운명을 끝내버렸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는 이 사건을 네 평생을 두고 각인시키라. 복음으로 각인시키라. 그리고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 해서 믿으면서도 실제로 복음을 못 누리면은 여러분 여기서 해방 안 돼요. 과거. 여러분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을 믿는 믿음 여러분은 안 생겨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진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가졌다. 여러분 과거가 끝나버린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 이 그리스도 하나를 하나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내 인생 지나온 삶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믿어지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가 와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요,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 마음에 참된 뭡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 안 되고는 여러분 절대로 각인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각인은 그대로예요.
세상 각인 그대로예요. 세상 사람들 방법 그대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어요.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뭡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과거 속에요. 발판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은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속에 오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시간표라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시간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의 시간표,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 부활이란 말은 지금이란 데요. 지금 살았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지금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 여러분 전부 다 생각과 마음이요. 옛날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여러분이 그 다 빠져가지고 지금을 바로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를 못 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생각 마음이 쉽게 말하면 안 당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과거에 잡혀가지고 다른 말로 여러분의 지난날 그 영적 문제 속에 지금 여러분 현실 환경 속에 생각 마음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못 본다니까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 이게 뭡니까?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잖아요. 1, 3, 8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른 말로 뭐냐? 복음이요. 복음의 말씀이고 이거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기도요. 이거는 이제 증거, 전도입니다.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래 바꿔주는 겁니다. 한 개인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된다니까. 이건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밋이 오고요. 여러분이 서밋이고요. 서밋인 여러분에게 미션이 찾아지고요. 그 미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그래 여러분 이제 인턴십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뭐합니까? 인생 포럼 하잖아요. 자 결론. 이거 안 되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뀐 상태 속에서 사실 불신자도 하는 호흡, 그리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 유 목사님이 중력의 강장 중에 하나가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이거 없이 호흡하면은요, 그 개인의 상태가 안 바뀐 속에서 호흡한들, 그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상태가 바뀌고 이 바뀐 상태 속에서 이런 호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연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회복합니다. 영적인 힘만 아니고 여러분 육신의 몸도 회복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뭡니까? 영적인과 육신적인 게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걸 보면 뭡니까? 호흡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걸 살리고 실제로 뭐냐? 몸을 살리고 육신적인 걸 살리는 겁니다. 그게 호흡 기도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쉽게 말해 연결시키는 게 호흡기도랄까요?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숨 쉬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속적으로 누리는 걸 보고 말합니까? 그걸 기도라잖아요. 기도.
그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온다니까요. 문제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그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 그러고 가서 말하는 걸 보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진짜 호흡, 진짜 호흡이란 말은 뭡니까? 육신의 호흡도 호흡이지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는 호흡이란 거랍니까? 여러분 이게 통해버리면은 사실 호흡이 좀 덜 되고 유목사님 호흡을 깊이 못하는데도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라는 이 부분으로요 여러분 충만하면은 호흡은 좀 못해도 호흡 좀 안 돼도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호흡이라는 걸 제대로 해버리면 몸도 살아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진짜 영적인 호흡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영적인 호흡. 그 결론은 뭡니까? 오늘 1강의 결론은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될 겁니까? 실제로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겁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해봐야 될 겁니까? 영적인 힘을 해보려. 여기로 되면은요, 영적인 힘이 회복돼요. 제가 이래 뒤바뀌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저래 바뀌려고 안 했다니까. 말씀 따라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인도받다가 어느 날 내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보여요. 남에서 안전병된 제가 보이더라니까요. 교회당이 그래 많은데도 인생의 문제에 답 못 주고 있는 현장이 보여요. 그게 내고 우리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교회 어마어마한 유대인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 답 못 주는 그 현장을 봤다니까요. 누가? 베드로와 마가 다락방교회다. 그게 누굽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영향 줄 수 있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그것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 자. 여기다 하는 계획이 베드로 눈에 보여버린 거예요. 거기다 답을 줬다는 거예요. 미션교회. 영적인 힘. 그러면은요, 이 영적인 힘을 얻은 베드로가 본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베드로. 십자가, 갈보리산 아닙니까? 이게 감람산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걸로 바뀌어진 베드로가 영적인 힘을 회복했잖아요.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보인 거예요. 뭐가 보였냐? 세상이 전부 다 뭐냐? 육신 봉사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서울시를 두고. 그죠? 육신봉사. 근데 영적 문제로 인간은 와있고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이 육신적인 걸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그 영적인 갈급함이 안 채워져요. 사단의 공격을 사단이 하는 활동을요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물질봉사. 아, 코로나19가 터졌는데 국가재난지원금 국가가 주고 국민들에게 쉽게 말하면 한나라보다 100만원씩 주고 물질봉사.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구걸하고 살도록 데려다 주고 먹고 살라고 돈 주는 육신봉사, 물질봉사.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걸 누구도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걸 베드로가 봤어요. 영적봉사.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 보이는 겁니다. 진짜 현장이. 그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하나님이 축복된 계획 속에 있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 시대 하고자 하는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미신이 잡혀요. 그 미신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그런 겁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모든 걸 거는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는 뭡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혼까지 팔아쳐먹는
그게 인생 아닙니까? 영적 봉사. 그래서 임마누엘 미션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시작을 정말로 캐치해서 시작을 여러분 바르게 시작하고,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과 하나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귀한 만남을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로 미션을 회복하는 그런 귀중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종교가 어떤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약을 가진 참된 미션을 잡은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